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법사위원 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최악의 방역 실패, 서울 동부구치소 참사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3일 현재 12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1,07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수용자 2,419명의 절반가량이 코로나에 감염된 셈입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단일시설 최악의 감염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구치소 수용자는 대부분 미결수이고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더 큽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들이 밀집 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특히 동부구치소는 밀폐형 아파트형 건물이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대응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교정 행정을 총괄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골몰해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방역 관리조차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K-방역을 자랑해온 정부로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추 장관이 어제서야 페이스북에 대책이라는 것을 올렸지만 근시안적인 뒷북 대응에 불과합니다.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의 일을 추미애 개인의 페이스북에 달랑 올려놓은 것도 업무나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민 무시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하고 기후제도 등을 시행해 교정시설 내 과밀 수행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는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전 국민의 면역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가능한 대책, 실질적인 대책을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일부 재소자가 쇠창살 틈으로 손을 내밀어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쪽지를 흔드는 장면은 6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다 숨져간 수백 명의 학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번 사태는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인 만큼 책임을 철저히 엄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합니다. 교정시설의 총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역관리 당국자 등을 국회로 불러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구치소 집단 감염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 열악한 위생 개선 등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1년 1월 3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 감사합니다.